안녕하세요. 데크몽입니다. 얼마 전 친한 유튜버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지금 협찬 제품을 하나 리뷰하고 있다가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업체에서 언급하지 못하게 해서 고민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선된 제품 보지 않으면 그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답을 정해놓고 저한테 연락을 했던 거였어요. 개선품은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제품이라 빨리 올리고 싶기도 하고 업체에서도 나중에 개선될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시간을 투자한 게 있으니까 이제 와서 이거 안 한다고 하기엔 좀 아깝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협찬 문구만 잘 표기해가지고 올리면 뭐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현실은요, 양산품에서도 일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커뮤니티에 같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걸 보고 같은 유튜버 입장에서 좀 많이 씁쓸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테크몽님은 어떻게 협찬 영상인데도 그렇게 단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냐고 하면서 막 부럽고 멋있다는 뭐 부끄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할 말은 많았는데 그냥 고맙다고 했어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고요? 이번 영상에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전 협찬을 받아도 솔직하게 하는 리뷰어라는 수식어 자체가 되게 부끄럽습니다. 전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기 전에 네이버 블로거 출신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상위 0.1% 블로거 네이버 블로그 그만둔다는 영상을 올렸잖아요. 블로그를 그만두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다른 중요한 이유들도 많았지만 제 얼굴과 목소리가 노출되지 않고 글과 사진만으로 만들어진 컨텐츠에서는 제가 솔직하게 리뷰하기가 되게 어려운 플랫폼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댓글에 이러신 분들이 많았어요. 유튜브는 괜찮을 줄 아냐, 유튜버는 더 심하다 라는 댓글들이요. 사실 규모나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유튜브가 더 심한 게 맞아요. 하지만 적어도 블로그와 비교를 하면요, 유튜브는 개인이 노력을 하면요 100% 솔직한 리뷰까지는 못 되겠지만 협찬임에도 불구하고 컨텐츠를 구성할 때 훨씬 더 자유도가 높다는 건 제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협찬받은 영상들을 좀 살펴볼게요. 똥을 피하는 로봇 청소기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 조그만 똥은 못 피한다는 거 제가 증명을 했고요. 뭐 AI 스피커랑 연동 안 된다, 지금 할인 혜택 끝나면 가성비 떨어진다는 것도 바로 그 영상에서 얘기를 했죠. 그 전 노트북 리뷰에서는 이건 가성비가 떨어지고 성능 제한이 많이 걸려있고 시야각이 좁고 그리고 2020년도에 인텔 8세대 CPU를 넣었냐 고 얘기를 하면서 좀 아쉬운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스마트폰 앱도 협찬을 받았었는데 그 앱 제가 테스트하면서 버그가 있어가지고 리뷰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업체에서 두 달에 걸쳐가지고 그 문제를 개선해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리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갤럭시 탭과 같은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갤럭시 탭 A 8.0이었나요? 그때 협찬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대놓고 이거 설계 좀 이상한 것 같다 라고 얘기도 했었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는요, 갤럭시 탭에 대해서 가장 많은 장점을 얘기한 유튜버 아마 저이지 않을까 싶고 단점, 아쉬운 점, 설계 오류, 결함 등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것도 또 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블로그였으면요, 이런 단점들을 협찬받고 절대 언급 못합니다.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제가 블로그 글을 쓴 게 1500개가 넘어요. 산전수전 다 겪어봐서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아마 테크몽 니가 리뷰한 거 보니까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긴 하지만 결국은 제품을 사고 싶게끔 장점 위주로 이렇게 올리던데? 그럼 결국 너도 똑같은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전 테스트용으로 제품을 받았을 때 단점이 많아가지고 이거 리뷰 못하겠다 싶으면 바로 이제 기기를 반납해버려요. 그런데요, 요즘 간혹 아쉬운 소식이, 아니 간혹이 아니라 자주 아쉬운 소식이 들려와요. 바로 양심을 팔고 구독자를 속여가지고 개인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유튜버들 말이에요. 사실 예전에도요, 협찬 받아놓고 협찬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 들통나가지고 사과하는 유튜버도 봤고요, 끝까지 사과 안하고 자기가 맞다라고 하거나 무시하는 유튜버들도 사실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도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유튜브 채널 가가지고 막 피드백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요즘은 자정작용이 일어나서 좀 그런 게 많이 안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사실 협찬 표기를 제대로 해놓고 장점만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협찬을 받았는데 협찬 표기 안 해놓고 제품 장점만 막 언급하는 거, 이건 전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전엔 제 채널이 워낙 보잘것없고 제가 그런 걸 볼 줄 아는 눈이 없어가지고 그런 걸 구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보입니다. 제가 아까 업체로부터 제품 미리 받아서 테스트 해보고 좀 아닌 것 같으면 이렇게 돌려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저는 그 제품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언제 업로드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말을 꼭 넣어주기를 원하는지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히 그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내용이 들어간 영상이 제가 생각한 바로 그 날짜에 딱 올라갔는데 협찬 문구 똑바로 표기가 안 하고 자기가 산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 저는 그 업체 담당자를 좀 알아가지고 전화통화해가지고 슬며시 물어보면 그분 진짜 협찬을 한 건지 아니면 자기 돈 주고 산 건지 제가 확인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전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정말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그분을 만났을 때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상황이면 저 그분 만났을 때 웃으면서 인사 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즘 보면 영상 컨텐츠 만드는데 업체로부터 제품을 받았는데 제작비를 따로 안 받았다고 이건 협찬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봤었고,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제품을 대여를 받았는데 이거는 제품을 받거나 돈을 받은 게 아니니까 이건 또 협찬이 아니다라고 노협찬이라고 하시는 분도 저 많이 봤어요. 컨텐츠를 통해서 업체의 지원을 받았는데 협찬은 아니다, 노협찬이다. 이거 저만 이상하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문제가 요즘 좀 심각해지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협찬을 받았는데 아예 표기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협찬을 받았는데 그 협찬받았다는 문구를 교묘하게 숨기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협찬 표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만들어가지고 9월 1일부터 뭐 적용할 생각이더라고요. 그 문서에서 대표적으로 하면 안 되는 사례들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걸 보니까 별의별 사례가 다 있더라고요. 협찬받았다는 문구 자체를 영상 본문에 뭐 수백 개의 글을 써놓고 밑에다가 한 줄 잘 안 보이게 탁 넣어놓은 사람도 봤고, 영상 초반에 협찬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켜자마자 협찬 문구 보고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영상 켜고 나서 한 5초나 10초 있다가 협찬받았다는 거 1, 2초 잠깐 나오고 꺼지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 표기를 한 거는 한 거고 표기를 아예 안 한 것과는 좀 레벨이 다르긴 해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정확한 뭐 가이드가 없으니까 가이드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이드가 있으니까 그걸 지키면 됩니다. 규칙을 모르면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예전에 본문 내에만 협찬받았다는 문구를 넣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많은 분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를 구독자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좀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영상 시작할 때 협찬 문구 표기하고요, 본문에도 표기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협찬받았다는 거를 표기를 지금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협찬 표기 방법에 대해서는 뭐 9월 1일날 뭐 가이드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그냥 그걸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바람이 하나가 있다면 테크 유튜버고 아니고를 떠나서요, 부디 많은 유튜버분들이 협찬받아서 진행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협찬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들켜갖고 사과하고 그런 건 이제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단순히 자기 구독자들에게만 피해를 준 게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한테도 피해를 준 거예요. 요즘요 제가 직접 사가지고 비교하는 리뷰 영상에서도 괜히 댓글에 협찬이네 거짓말이네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요즘 내돈내산이라고 했다가 아닌 게 걸린 그 이슈가 아무래도 영향이 좀 큰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분들은 구독자뿐만 아니라 같은 유튜버들한테도 피해가 준다는 거 진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찬받아도 협찬 표기도 제대로 했지만 진짜 써보고 아닌 제품은요 단점을 숨기고 칭찬일색으로 엄청 좋은 제품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협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리뷰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피해를 받고 있어요. 만약에 협찬이라고 안 좋은 제품들을 막 포장한 그런 영상을 보고 어떤 제품을 샀어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써봤는데 너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 협찬받은 유튜버들 믿을 거 못 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 어떤 영상을 보든지 간에 협찬 문구만 있으면 아마 영상 보다가 바로 꺼버릴 거예요. 협찬 문구만 봐도 아주 그냥 기겁을 할 겁니다. 아 우리는 원래 컨셉이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같은 유튜버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다니까요. 꼭 유튜버가 아니더라도요 어느 업종이나 조작이나 사기와 같은 비도덕적 행위가 나중에 들통나가지고 저 망하는 회사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심하면 그 회사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업종 생태계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도 전 많이 봤어요. 아 그럼 협찬 영상 아예 받지 말라고? 라고 물으시면 광고 영상이라 밝히고 광고를 찍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TV 광고 찍는 연예인들 다 비난받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분석이나 리뷰, 내돈내산, 실사용기라고 해놓고 단점 숨기고 장점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테크모는 얼마나 깔끔한데 너는 자신 있어? 너도 영상 탈탈 털어가지고 내가 뭔지 안 나오나 볼까?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리뷰하면서 실수했고요, 사과글 적었고요, 사과 영상 올렸어요. 그냥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요 적어도 의도적으로 제 소중한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거고, 잘하고 있는 다른 유튜버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럼 아예 협찬 받지 말고 이 돈 주고 제품 다 사가지고 리뷰하지 그러냐 라고 하시면요, 국내 해외 할 것 없이요 저 같은 그냥 일개 유튜버라면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제품을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고요, 출시 시점에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합법적인 방법은 협찬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전 앞으로 협찬이 와도 받을 생각이에요. 협찬을 안 받고 나중에 제가 실제로 제품 사가지고 리뷰를 올리잖아요. 제가 솔직하게 그 제품에 대해 리뷰를 해도 댓글 다시는 분들이 어떻게 다는지 아세요?
이미 그 다른 채널에서 다 봤는데 왜 따라하는데 이러면서 막 시비 걸고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괜히 그렇게 하면 맘만 아파가지고 포기하시는 분들 저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특히 전 세계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 공용 모인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를 쓰고 있는 우리나라 유튜버들이라면 그런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제품을 빠르게 리뷰하는 그런 유튜버라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에서 특정 유튜버를 찝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댓글에서 특정 유튜버를 언급하면서 비난하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여튼 유튜버로서 활동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많은 유튜버분들이 그런 일부 소수의 부도덕한 분들 때문에 유튜브 전체의 이미지가 나빠져가지고 결국 이걸 접어야 하는 그런 일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